이제 조금 달러도 기여도 되고 그래서 대부분이 송금을 했죠. 그 3년의 계약 기간으로 광부 생활을 이제 하신 거죠? 예. 근데 그 계약 기간이 끝나고 난 다음에 정말 지긋지긋했을 것 같은데요. 빨리 한국에 오고 싶고 빨리 이제 여기서 가족들과 같이 오고 싶을 것도 같은데 그대로 남으셔서 공부를 또 하시게 결정하셨죠? 사실 외국에서 생활하면은 거의 매일 옵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이제 그렇죠. 그 이유가 이제 부모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부모, 형제, 친구, 고향 뭐 이런 것 때문에 매일 울고 한국에 죽기 전에는 오지 못하는 사실은 거의 노예로 팔려가다시피 했거든요. 저희들이 예. 그래서 죽은 사람만 이제 오는 그런 아주 비참한 생활들을 했죠. 그래서 저도 거기에 남을 생각은 전혀 안 하고 그냥 한국에 돌아오려고 비행기표까지 다 끊어가지고. 디슬도프 비행장까지 나갔는데 이제 거기 이제 독일 사람 수양 어머니를 수양 어머니 아버지를 사귀었는데 비행장까지 따라와가지고 이게 뭐냐 이게 광산에서 일만 하고 돌아간다는 건 너무 이게 억울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여기 남아서 공부를 좀 하는 것이었더냐 그래가지고 비행기 티켓까지 가져갔다가 다시 돌아서가지고 한 달간을 거기서 울며 불며 생활을 했습니다. 그 석탄가루 별 영향을 받지 않으시는 그 이유는 그토록 많은 고생을 하시면서 밤새 매일 밤 우셨으니까 예. 그 눈물을 다 씻겨 나온다고 아니겠습니까? 좋은 말씀이세요. 예, 예. 다시 돌아가서요. 아무튼 그 학업이라고 하는 것이 특히 객지에서 뭐 가진 돈도 없고 누가 돈을 보내주는 것도 아니고 또 언어도 뭐 아무리 열심히 하셨습니다만 뭐 우리나라 말만큼 익숙지가 않으셨을 것 같고 문화적인 환경도 그랬을 것 같고 그 공부를 또 이제 대학을 마치신 상황도 아니신 것이신 상황이고요. 어떻게 그 학업을 또 끝내셨는지도 궁금하고요. 또 그 과정의 어려움도 궁금합니다. 학교에 들어가게 된 것은 이제 수양 어머니 그 남편이 회사 사장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벨기에 군 납품을 하는 회사 사장이었었는데 제가 이제 불법 체류자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경찰한테 걸리면 바로 압송되는, 한국으로 압송되는 그런 과정이었었는데, 이제 그분께서 벨기에 정부하고 이제 얘기를 해가지고 이제 체류 허가가 나오고 거기서 1년간 일을 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도 이제 사범대학에 가가지고, 독일의 사범대학 가가지고 이제 학장을 만나서 제 처지를 얘기했더니 마치 이제 그 이 지도교수가 이제 러시아에 군대로 갔다가 이제 러시아에서 남아서 이제 광산에서 일하고 나서 또 그 양반도 이제 교수가 된 분이에요. 그래도 그분께서 이제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그런 것이 있었고. 그리고 제가 공부를 하게 된 것은 이제 목사님을 만났는데, 목사님께서 이제 저를 이제 굉장히 많이 도와주셨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공부를 중단하지 않고 끝까지 할 수 있었던 것은, 저희 집 사람한테 퍽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사실 뭐 아무것도 없고, 집에 아무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몸도 뭐, 지금은 뭐, 결혼해서 잘 먹고, 뭐, 그렇습니까? 이렇게 됐지만, 그때는 너무 호려호려하고, 정말 비참한 생활을 했었는데, 돈도 없고, 그런데 아무것도 없이 그냥 저희 집사람하고 저거 만나가지고, 그 양 집안에 도움을 전혀 받지 않고 결혼도 하고, 중간에도 포기하겠다고 지도교수한테 몇 번 가서 얘기를 했는데, 지도교수께서, 아이고, 기왕에 시작했으니까 네가 지금 큰 호숫가에 가운데 떨어져 있는데 어떻게 헤엄쳐서 나갈래 아니면 그냥 죽을래 이런 격언을 저한테 말씀하시면서 도와주셔가지고 사실 그 청소년 교육 문제에 대한 그 관심이 상당히 높으신 분 아니겠습니까? 네. 그 계기가 이제 유럽에 계실 때 많은 나라의 그 청소년들의 모습을 보신 것이 계기였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네. 회원님 좀 말씀해 주시죠. 예, 그래서 이제 거기 있으면서 이제 그 교수님께서 저를 이제 방학 때만 되면은 이제 여기저기 여러 나라는 뭐, 노르웨이, 핀란드, 뭐, 덴마크, 뭐, 프랑스 이런 데 이제 데리고 다니면서 청소년 운동을 저한테 부분을 보여주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교육도 그래요. 이제 학문한 사람도 이제 철학자도 그렇고 심리학자도 그렇고 이제 뭐 예술 분야도 그렇고 이제 우리 방송 일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대물림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교수님을 모방을 되게 하거든요. 제자들이. 그래서 이제 교수님이 이제 평생교육하고 청소년 분야, 그리고 유소스테라라고 이제 세계적인 조직인데 그 분야에서 일을 하시면서 이제 이렇게 운신의 폭을 막 세계적인 폭으로 이렇게 다니면서 저도 이제 꼭 같이 가자고 해서 이제 따라다니고 그러다가 나도 이 분야를 좀 공부해서
한국에 가서 기여를 하자 이런 뜻을 가지고 이 분야를 공부를 하게 됐고 그리고 이제 네. 그 유럽의 청소년들 보면은 지금쯤 이제 방학 이전에 막 완전히 그 철새처럼 막 전 아이들이 다 이동합니다. 전 아이들이. 방학 때면은 절대 뭐 공부하는 애들은 난 못 봤어요. 유럽 어느 나라도 난 방학 때는 공부하는 애들은 못 봤어요. 그냥 놀아요, 놀아. 놀아야 창의력이 발달한다 그래가지고 잘 논 애가 또 공부도 잘한다. 근데 꼭 공부 잘하는 것만 성공하는 것이 아니고 꼴찌도 성공한다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래서 청소년들의 그 시설이라든가 자연이라든가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이 뭐 그 유럽 사회는 어느 나라 가든 청소년 시설은 가장 좋은 곳에 예. 국가에서 도저히 허락 안 할 그런 뭐든 휴양림 뭐 자연 속에다가 이렇게 허가를 내 가지고 짓고 유소수들 여러분들 유럽에 가보시면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 그러면은 나도 이 분야를 공부를 했다. 그래서 처음에 이 분야 공부할 때는 한국에서 학자들이 오셔가지고 당신 이 분야 공부해가지고 한국에서 뭐 밥도 못 먹고 살던데요. 하고 막 농담도 그랬었어요. 예. 그런데 이제 제가 들어오자마자 청소년 운동 그다음에 평생교육 분야가 굉장히 활성화되고 그래가지고 예. 운이 좋았죠. 자, 그럼 이제 그 본격적으로 우리의 그 청소년 문제를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마 그 관련해서 이 청소년들의 문제를 푸는 그 해법으로 그 교수님께서 제시하신 것이 학교 생활을 줄이자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것이, 예.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제가 주로 그 귀국하고 나서 지금까지도 이제 줄곧 똑같은 주장을 하는 게 이제 학생들이 인권, 자율권, 참여권, 주 5일만 수업을 시키자, 그 다음에 이제 과목수를 팍 줄이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교복하고 두발 자율화를 실질적으로 제가 도입을 했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교복하고 두발 자율화. 교복 자율화하면 청소년 비행이 많아진다 그런데 인간이 심성이라든가 정신적인 세계 가치관이 형성되는 것이 이미 15살쯤 되면 대부분이 끝난다고 이제 학자들이 얘기를 하거든요. 심리학이나 교육학에서. 그래서 제가 이 옷을 입고 있을 때는 행동이 다르고 그다음에 무슨 운동복을 입고 있을 때 행동이 다른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학생들한테 교복하고 두발 자율화를 강조했는데 지금 이제 많은 중고등학교에서 다시 이제 교복도 입히고 이제 지금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 학교 중도 탈락에 지금